이거 뭐예요? 대방어요, 대방어. 보시면서 하나씩 고르시는 거예요? 네, 큰 거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골라야 돼. 아, 예, 촬영 왔는데요. 아, 예. 네. 아, 지금 일어나셨어요? 네,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씻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씻으러 가도 되나요? 아, 예, 같이 아, 가면 되고. 네. 샤워해야 되는데. 아, 샤워하세요, 부터. 예. 아, 그럼 위에만 찍을게요. 잠깐만요, 씻고 올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에서 연매출 한 20억 정도 나오는 횟집 운영하는 34살 이효찬입니다. 연매출이 20억 나온다 했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바쁘고 많이 나오면 한 2억 초반? 가게 하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혹시 그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평수는 50평. 땅가가 좀 나와가지고. 너무 리얼로 찍으시는데.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장님, 근데 여기 사진 보니까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모님과 아이는 어디 갔나요? 와이프는 자고 있고 아기는 유치원 갔어요. 사모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침에 시장 가요, 물고기 때문에. 아, 물고기 사러 가세요? 네. 식사하셨나요? 저도 안 먹었어요. 드릴 게 없는데 이걸로 드릴까요? 아침 식사를 포스트로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거의 알바 같은 거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아, 주로 이렇게 알바 하시면서 살다가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모님은 몇 시쯤 일어나세요? 한 11시? 11시 반?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같이 하죠. 와이프는 한 1시쯤 나와요. 1시나 2시. 아, 가게. 네. 지금 사진 보니까 애기도 있던데 애기는 누가 보나요? 아, 시터 이모 있어요. 두 분이 바쁘셔서 도우미 이모님을 쓰시는 거죠? 그럼 보통 몇 시에 들어와서 보셔가지고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어저께는 씻고 누우니까 한 6시 된 것 같던데요. 그럼 지금 10시인데 4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예요? 네. 왜? 어? 방금 무슨 소리예요? 네? 뭐. 아, 와이프 깨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해 주신 거예요? 아, 시장이 뭔가요? 30분 정도. 차로요? 예. 왜 시장을 직접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싱싱한 거 쓰려고 힘들어도 좀 매일 가는 편이에요. 무차를 타신 거예요? 예. 무차까지 직접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일 가야 되니까. 8월을 전문으로 파시는 횟집인가요? 예, 8월 전문이요. 막횟집. 차키가 두 개네요? 하나는 작아요. 어떤 차인가요? 팰리세이드. 보시는 거에 비해 좀 검소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근데 탈 시간이 없어요, 좋은 거를. 2년 뒤에 이사 가거든요. 그때 바꾸기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부자셨나요? 아니요, 거의 흙수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의 중3 때부터 일했으니까 거의 제가 쓰고 뭐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다 벌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 쪽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일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원래 어떤 학생이셨어요? 반에서 그냥 거의 꼴찌였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집도 사시고 가게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어디 시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연안부도 가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연안부도. 이제 여기서 해수 채워요. 이거를 매일매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해가지고. 여기에요? 시장이 아니네, 근데? 여기 전체가 다 시장인데.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시장이 흔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잠깐 이거 뭐예요? 대방어예요, 대방어. 보시면서 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네, 큰 거 지금 찾고 있어요. 고기 보실 때 지금 보시는 게 있나요? 뚱뚱한 거. 오늘은 고기 상태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안 커요.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커야 맛있어요. 큰 게 별로 없는 날은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거라도 갖고 와야 돼. 몇 마리 있어야 돼? 8마리. 이거 4마리 하고 저기서 좀 큰 걸로 네. 골라갖고 그냥 치러야 돼. 저기 사장님이 좀 고기 고를 때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그렇죠, 까다롭긴 한데. 주로 어떤 걸 찾으시나요? 사이즈가 크고 좀 몸이 통통한 거 있어요. 그런 걸 찾아요. 그럼 뭐 뿌리시는 거예요? 이게 거품 잘 보이게 하려고 거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게 있어요. 어? 이게 저거보다 한 치수 작아. 여기서 그냥 골라야 돼. 그런 거 괜찮은데. 숭어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5kg 하나만. 5kg 5kg 하나만. 네, 5kg 하나만. 네. 5kg. 아이고. 네. 다 샀나요? 아니요, 아니요. 벗어야 돼요. 와, 미쳤다. 왜요? 너무 비싸. 물고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오른 거죠. 거의 지금 2배 올랐는데. 매일매일 달라요, 이게. 쌀 때 좀 많이 사놓으면 되지 않나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5일인데 물건값이 900이 넘어갔어. 사장님 그러면 하루에 고기값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한 집에서만. 이거 한 집 거예요. 다른 집 거 또 있어요. 저번에 가공이 좀 컸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불쌍해지네. 아 불쌍해. 네. 아니 제가 아직 안 올라왔죠. 이게 근데 유통문을 받으시면은 가격 차이가 또 여기서 또 붙는 거죠? 그게 조금 붙어요. 한 달로 따지면 그래도 한 200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선별을 하려고 직접 나오시는 거죠? 좀 더 큰 걸로? 그렇죠. 좋은 걸로. 예전에 반에서 꼴찌만 하다가 이렇게 알바만 하고 살아오셨다 했는데 그냥 공부가 싫었어요? 그 공부를 잘 못하니까 흥미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좀 나쁜 편이세요? 잔머리만. 아,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맞더라고요. 원래 꿈은 뭐였어요? 저 근데 꿈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자 되자 이게 꿈이어가지고. 지금 꿈을 잃었네요? 잃었다 그래야 되나? 그냥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도수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네. 못 쓰니까. 주로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사장님한테는? 저? 네. 담배값밖에 안 써요. 커피 가끔 사 먹고. 몇 천만 원씩 버시는데 예.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시네요 사장님 위해서? 어 그렇죠. 가끔 현타 올 때 있어요. 막 일탈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부세요? 그 옛날에 이제 막 명품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썼어요. 너무 답답해서? 네, 막 답답해가지고 막 신발도 막 비싼 거 막 사서 좀 쟁겨놓고. 지금은 이제 다? 다 그냥 다 부질없어요. 근데 솔직히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계도 좋은 거 샀는데 솔직히 차고 못 다니잖아요. 계속 뭐 바닷물 튀고 이럴 텐데 그냥 다시 팔고. 아.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아, 예, 직원이고 이제 친동생이요. 아, 동생분이에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동생분이랑 같이 일하게 되신 거예요? 직원을 썼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힘들어가지고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도 사실 다른 횟집에 있었는데 걔가 돈 좀 더 준다고 하고 데려오고. 친동생분이랑 일하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해요. 제가 좀 눈치가 좀 보여요. 사장님이 눈치를 봐요? 조금 보이죠.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또 막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이 왜 이렇게 넘쳤지?
사장님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 해수 새 거 갖고 왔으니까 수족관에 있는 물 교체해 주고 있어요. 아 진짜 사장님 그쵸 그거는 저 꼭 가져가야 돼요. 8마리? 뭐 지금이요? 차라리 제가 일 끝나고 아 한 3-4시쯤 갈게요. 3-4시. 아 그럼 제가 한 5시쯤 맞춰서 갈게요. 예 저한테 줘야 돼요. 무슨 전화예요? 대방어 큰 거 지금 다른 데서도 다 큰 거를 원하니까 뺏기기 전에 제가 미리 지금 예약합니다. 전화 사는 거 들어보니까 예. 뭐 새벽 3시, 5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일 끝나고 가야 되는 거죠. 아, 안 뺏기려면? 안 뺏기려고. 아침에 가면은 혹시 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요즘 날씨가 계속 막 더워졌다 추워졌다 이러니까 큰 고기들이 안 올라와. 그래서 안 뺏기려면은 피곤해도 일 끝나고 가야죠. 어떻게 되세요? 와이프요. 그 아까 집에 갔을 때 그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아 쑥스러워서 낮에도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네요? 그냥 점심부터 드시러 오세요. 매운탕이 유명해서. 여기 매운탕에 뭐 다른 게 들어가나요? 수제비라고 저희가 직접 반죽하는 수제비가 있거든요. 그게 무제한이에요. 그것 때문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떠먹는 게. 주방일도 직접 하세요? 제가 주방 담당이에요. 원래. 지금 홀이 없어가지고 안 구해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다 같이 해요. 이건 뭐예요? 가마살이라는 건데 턱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방어 살 중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살이니까 쫄깃쫄깃하고요. 기름도 지고. 동생분은 주로 여기서 회 뜨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일을 하게 하는데 오롯이라고 회 손질하고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 몇 보면 홀도 같이 나와서 띄워주고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생분 계시고 와이프분 계시잖아요. 예. 직원분은 따로 없어요? 4시에 나와요. 4시. 4시랑 어. 6시. 그럼 총 5분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원래 2분이 더 나오기로 했는데 빵꾸 났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사람 구하기가 지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안 구해져요. 파출도 안 구해지고. 이렇게 동생분이 회를 이렇게 해주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예. 사장님은 회 뜨는 걸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제가 회 배운 게 장모님이 원래 밑에서 작은 포장마차 하셨어요. 이제 연애 시절 때 거기서 한두 번 도와줬어요. 도와주다가 저도 이제 욕심도 좀 생기고 장모님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이제 장사를 접으신다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상호만 따와서 좀 규모 크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일로 이사하고 있죠. 그러면 장사는 이게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신 거예요? 결혼도 했고 이제 애기도 막 태어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좀 무모하게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 그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장사가 잘 됐었나요? 그때는 거의 허름한 포장마차였고요. 테이블이 몇 개 없었어요 사실. 이쪽으로 규모를 좀 키우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었나요? 일단은 직원들도 좀 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령층이 좀 바뀌었어요. 젊은 층으로 손님들이 오셔서 사진 찍어서 이제 SNS 이런 데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가자.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해야 돼서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미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지금 유튜브로는 뭐 보시는 거예요? 저요? 사연 듣는 거. 사연 듣는 거. 아, 사연. 아 주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아줌마 같아. 무슨 사연인가요? 시어머니랑 문제 이런 거 많아요. 아 나 너무 알지? 에? 나 조금 있었다가
그 주방일이 좀 힘들어서 보통 네.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주방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횟집은 다른 횟집이랑 틀리게 요리가 좀 많아요. 이제 새로운 이모님들 많이 써보고 제가 홀로 나가려고 해봤는데 잘 못 버티시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할 수... 그러니까 그냥 저 아니면 못해요. 진짜로. 손님이 없는데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고기를? 미리 이제 저녁 장사 준비도 해야 되고 미리 피를 빼놔야 비리지 않고 맛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메뉴예요? 이거 해산물 세트예요. 이거는 무슨 생선인가요? 이거는 우럭이에요. 오빠 매운탕은? 매운탕도. 매운탕도요.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 식사고. 지금 떼어내는 건 어느 부분인가요? 이빨 제거하는. 아 전부 이빨이에요? 빨간 게? 네네. 어금니인가요? 네 어금니는 아니고요. 그냥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여기 주변에 횟집이 없나요?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진짜 큰 고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일단 맛이 다른 데랑 좀 아무래도 다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예. 돈도 많이 벌고 계시는데 또 반대로 잃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버터구이인가요? 예, 맞아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3만 원이에요. 이모! 네! 아니요, 먼저 갈게요. 갈게요. 동생분들 나중에 이거 차리는 게 목표예요? 네. 와. 저도 횟집 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같이 운영하시지 않고 따로 차리고 싶으세요? 저도 저만의 또 스타일대로 또 꾸미고 싶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좀 앉으세요. 네. 네. 5번. 밖에 웨이팅 많은데 줄 서는 손님들 있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솔직히 좀 행복해요. 한참 바쁠 때 그 웨이팅 최대 몇 팀까지 있었나요? 최대 한 30팀? 겨울에 막 진짜 벌벌 떨면서 기다리죠. 너무 죄송해요. 웨이팅 손님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죠. 너무 형식적인 거 말고? 아니야,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대진에 하면 웬만한 젊은층들이나 여기 근처는 다 알아요. 여기 동네 횟집으로 아주 장악하고 있죠, 이 집이. 근데 네. 여기 지금 밖에 줄 서고 있는데 네. 손님분도 네. 이렇게 줄 서서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네, 줄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 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늦, 이 시간 오면 못 와요. 1, 2, 3! 아 좋다. 아 좋다. 이렇게 하지. 아주 좋아. 아, 짜고 했어요. 아주 맛있어.